안녕하세요. 뉴캐다리쌤입니다. 서류 미비자,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체류자이신 분들을 말씀하죠. 뉴욕에서는 그린라이트 법안에 대해서 서류 미비이신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에 무난히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9.11 사태 때 운전면허증을 위조를 해서 테러를 일으킨 그런 경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주에 비해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까다로운 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는 주는 12개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욕주인 경우에 그린라이트 법안이 6월 17일 날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는 그 뉴욕주도 미국에서 13번째 주에 속하면서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는 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는 서류 미비이신 분들이 1,1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로서 310만 명, 텍사스주가 한 160만 명, 그리고 뉴욕주가 9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인분들인 경우에는 8만 명 정도가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린라이트라고 해서 뉴욕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가 된 이 법안은 6월 17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180일 후가 되는 12월 16일부터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부분의 이제 나라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ID 카드라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의 대신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이 받으시는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대용으로 해서 ID 카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ID 카드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180일 후에 필요하신 서류는 현재 출신국가에서 받으신 유효한 패스포트 그리고 출신국가에서 받으신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셜넘버가 필요한데 이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에 소셜넘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소셜넘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애피데빗이라는 이제 그 증명 서류를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운전면허증을 받으신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때에는 커머셜, 특히 상업용인 경우에는 약간의 서류가 좀 더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셔서 생활에 있어서나 또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셔서 불법으로 운전을 하시거나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기회가 되면서 보험과 또한 면허증을 합법적으로 가지시면서 사고가 났을 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실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그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결과를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 13번째로 통과가 되는 서류 미비자인 분들이 받으시는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한 뉴욕주에서는 보험을 들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뉴욕 키다리쌤을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한인분들 중에서 혹시나 서류 미비인 부분에 포함이 되시거나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하시고 또한 미래를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 일들로 일어나시는 미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뉴욕키다리쌤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거나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놓치셨거나 또 알고 계신다면 같이 힘차게 박수를 보내주실 수 있는 한인들이 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서류 미비자분들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도 행복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도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한 삶을 영위하시면서 앞으로의 기대치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미래의 목표를 가지시고 사시는 우리
우리 한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